45세 남성입니다. 키는 172에 70kg고요. 얼굴 전체에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 증상이 심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2년 넘게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서요. 한 방으로 치료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얼굴 전체에 지루성 피부염하고 주사, 아마 네. 빨간 네, 그러신 열이 같아요. 보일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분이 지금 얼굴 피부 트러블이 있는 건데 네. 만약에 복부 지방까지도 있으면은 이분은 한방 디톡스가 필요해요. 한방 디톡스. 그렇군요. 예. 피부 질환 있는 분들, 그리고 복부 지방 있는 분들, 네. 살쪄 있는 분들, 비만. 요런 세 가지 경우는요. 한방으로 디톡스 개념의 치료를 해야 돼요. 해독을 해줘야 돼요. 네. 피부 질환 있는 분들은 특히나 디톡스를 해야 되는데 위나 대장을 단식을 좀 하면서 절식하면서 한번 이렇게 싹 휴식하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시 리세팅 되면서 재정렬이 돼요. 네. 그럼 면역 반응이 안정되고 열이 꺼져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9일 동안 절식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은 15일 네. 또는 21일 하는 건데 이게 준비기, 그러니까 약간의 밥과 자연식 유동식을 먹으면서 준비하는 기간, 네. 그 다음에 청소하는 기간, 네. 그 다음에 회복기, 그러니까 준비, 청소, 디톡스, 그 다음에 회복하는 기간 이렇게 나눠서 3단계로 해야 돼요. 그걸 3339일로 하던가, 네. 5515일로 하던가, 777해서 3주간 하던가 해야 네. 돼요. 본인 체력에 맞게 하는데 절식할 때 단식을 이제 해주는 건데 중간에 네, 네, 네. 청소기 때 단식을 하면서 그때 피부가 이제 가라앉고 디톡스가 되는 건데요. 그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재료가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마랑녀, 네. 연근, 네. 그다음에 잣, 그리고 검은콩, 검은깨 이 다섯 개를 갈아서 해독 주스로 만들어서 선식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대신 이걸 먹으면서 단식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절식을 해주시면은. 디톡스가 되면서 피부가 좀 가라앉고요. 그걸 하면서 한의원에 가셔서 병행을 하시면 어떤 네. 치료를 하냐. 얼굴이나 주사에 의한 그 열독, 열을 내려주는 쪽으로 침치료하고 한약치료 하면서 이 디톡스를 결합하면 네. 피부 질환은 한번 싹 나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토피나 건선, 악성 습진도 좋아지는 거고요. 한방치료라는 게 동의보감에 써있는 내용 자체가 네. 디톡스예요. 담음을 없애는 거. 어혈을 없애는 거, 그렇죠. 식적을 없애는 거, 몸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몸에서 빼내는 게 한방치료예요. 네.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디톡스 내용인데 이런 현대인들의 독소로 인한 질환, 피부질환 아니면 아토피 건선 이런 피부질환이나 복부지방, 이것도 네. 담음이거든요, 지방. 그러니까 식적, 이런 불필요한 성분들을 빼줘야 돼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디톡스 개념의 치료는 한방으로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해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